발목을 움직여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은 상태로 오른쪽 발을 펴서 살짝 들고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이렇게 보이시죠? 예, 그래서 종아리에 힘을 주면서 발끝을 다시 몸쪽으로 당기고 기지개를 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발끝을 당겼다 폈다를 30초 정도 반복을 하시고요. 예, 30초 하고서 자, 다 되셨으면 팔을 내리시고 오른 발도 내리시고 반대쪽 왼쪽 발로 바꾸시고 똑같이 기지개를 펴고 그다음에 발목 운동을 펌핑 운동을 30초 동안 해줍니다. 똑같이. 아, 이렇게 예. 움직이는 거. 아, 이게 집에서 그냥 누구나 쉽게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큰 운동도 중요하지만 네. 기지개를 펴는 거는 이 팔까지도 이런 혈액이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서 발만 움직이는 것보다 쭉 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30초 동안 반복을 해주면서 마지막은 역시 팔을 내리고 발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양쪽 발을 같이 들고요. 똑바로 펴서 잘 보이진 않겠지만 발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폈다 합니다. 예. 발가락을 움직이는 겁니다. 예. 이것도 30초입니다. 반복이 되시죠? 네. 예. 어떻게 힘이 좀 갑니까? 어떻습니까? 네. 힘도 가고 시원한데? 허벅지에도 네. 힘이 엄청 많이 가고. 지금 엄지의 제왕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보세요. 먼저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들고 기지개를 켠 상태에서 발목을 당겼다가 펴는 걸 30초 동안 반복해주세요. 다음 동작은 양쪽 다리를 든 상태로 발가락만 오므렸다 펴는 걸 30초 동안 반복하면 끝. 자, 정말 혈압의 변화가 생겼는지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이만기 씨부터 한번 측정을 해볼까요? 자, 네. 바로 재본다고? 네. 혈관